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목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팬분들께서 지금 빠이빠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50분 30초 동안 자, 수고하십시오. 자, 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목요일이에요. 제가 녹화를 목요일날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방송이 나가고 월요일날 이제 여러분이 장을 이제 대면을 하겠죠. 그 사이에 이제 변화가 금요일도 있었고 내일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방송을 보니까 저희 금요일날 하루 지나고 나오게 돼요. 근데 목요일날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긴축 발작을 나왔어요. 즉 빨리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했던 얘기는 매파적인 거죠. 비둘기파가 아닌 매파적인 금리를 올리겠다.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맨날 나와서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테이퍼링은 쉽게 얘기해서 자산 매입을 줄인다고요. 시장에 있는 돈을 자산 매입을 줄이니까 시장에 돈이 여전히 있겠지. 그게 아니라 자산을 매입을 해주면 바로 채권을 사들여 주니까 돈을 시장에 공급을 한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산 매입을 덜 해줘 버리면 시장의 돈이 자 우리가 하는 데서 돈을 꾸어져 오는데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돈을 물건을 사던 돈을 꿀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돈을 주려면 물건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제가 테이퍼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물건을 안 사면 그 사람한테 돈을 덜 주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자산을 매입을 덜 해주니까 시장에 돈을 덜 돈이 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즉 지금 현 구간에서 시장에 돈을 덜 푼다는 거예요. 즉 시장 금리를 낮춰주고 곧 다음에 금리를 올린다는 거죠. 하지만 테이퍼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느니 또다시 자 KDI랑 금리를 좀 우리는 늦추면서 당장 11월 금리를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번째만이라도 내년으로 넘기고 좀 느리게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채권은 매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어찌됐건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볼 수 있는 거는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우리가 종목을 보면서 그 종목에 연구하는 뭔가를 봐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종목에 어떤 흔들림에 세상에 종목이 사자마자 막 100% 뛰는 종목이 안다 그러면 우리가 집이 왜 있겠습니까? 집에서 살 것도 없어요. 그냥 일단 텐트 치고 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돈도 다 투자를 해야지 돼요. 그렇게 막 올라가는데 좀 고생하자 이건데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종목은 판단한 종목은 조정이 가더라도 결국은 올라갈 수 있는데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각으로 만기에 곧 진행이 되는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기가 멀어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소형주 중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들은 어느 순간 동안에 오르지 않았지만 이제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자 조기 상환 청구권도 그냥 채권을 발행하자마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환은 1년 뒤부터요. 1년이 지나거나 곧 다가오는 종목 속에서 빨리 채권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는 아이고 저거 떨어지는 거 보니까 글렀네 해도 V자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채권들을 거기다가 청산 가치가 있는 빚보다 현금이 많은 종목들을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또 내일 어떻게 반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환매수가 있었어요. 즉 만 원에 채권을 샀다 그러면 한 만 200원에 오후에 팔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채권이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침부터 채권이 매도가 들어가고 더 많이 매도가 됐지만 환율은 그래도 극명하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진 않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이런 구간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작년 20년도 그때 보면 20년도 초반에 21년도 말고 20년도 초반에도 엄청난 하락이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한. 하지만 그때보다는 미국의 시카고 공포지수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막 23, 24까지 갔지만 지금 20 아직 안 넘어요. 17 미만으로 가면 공포지수도 안정적이겠지만 그래서 지금과 같을 때는 너무 괜찮다는 종목을 샀을 때 안절부절하기보다는 안전벨트를 매시려면 정확하게 재무구조, 주재무 제표 보시고 회사의 자금 흐름, 지분이 안전한지 빚보다 현금이 많은지만 확인하신다 그러면 자 우리가 굴곡이 있는 주식 매매를 해도
결국 우리 계좌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꼭단지 종목도 사자마자 올라가는 종목이 몇 개가 있어서 당연히 그런 종목은 저희도 홍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그렇지 못한 종목도 목표 금액은 맞출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시고 자 꼴단지 종목을 빨리 손절을 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꼴단지 종목 찾기 이슈 자 물론 정부 병상 확보 진행에 음압병실 관련주 강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수도권 준중증 환자 병상 400개, 중환자 병상 250개를 추가 확보했다. 뭐 여기에서 음압병실부터 시작해서 자, 뭐 부각이 될 수는 있는데요. 코로나 대유행 시기마다 진단키트, 음압병실 등 코로나 테마주가 강세. 사실 코로나 테마주도 이제 좀 지겹기는 해요. 그리고 행정명령 시행으로 음압병실 그리고 여기에 관련주가 수혜주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GH 신소재하고 우정 바이오는 조금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자 외국인들이 우리 바이오주를 공매를 쳤다 그러는데 공매 쳐서 떨어지기만 하면 회사 망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잘 보면 회사가 망한 종목들은 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괜찮은 애들은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도 다 받고 있고 자 임상도 끝나가고 있어요. 3상이 끝나가요. 그럼 물론 4상은 이제 판매를 위한 거거든요. 90%가 넘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GH 신소재도 많이 올랐고요. 우정바이오는 밑에서부터 오르고는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 반응을 보면 병실 부족 뉴스가 많이 나오네. 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음압병동 카드와 위드 코로나 제로는 살아있다. 들썩들썩 할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이 회사도 청산 가치는 있어야 됩니다. 빚이 많은 회사는 이 구간에 청산을 자, 다 빨아먹어 버려요. 두 번째 한번 점프할 거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치겠죠. 우리가 그만큼 그러잖아요. 어김없이 주가가 떨어지면 이 회사 망하냐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자, 이 회사가 그냥 쉽게 망하겠습니까? 최대주주 지분이 있고 그리고 무기명채권이 회사채에 무기명채권이 자, 최대주주 지분 대비 들어가 있는데 뭐 그냥 쉽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는지는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GH 신소재 얘는 오르고 있어요. 예쁘게. 자동차 내장 소재 개발업체로 음압병실 관련주 그 원방테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레트 생산 유통을 위해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기대감이 증가. 그리고 25년 경우에는 매출이 7억 달러 내외로 달성할 것으로 추정한다. 다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재료가 좋은데 자 지분을 나눠 갖지 않겠습니까? 무기명은 채권은 지인이에요. 제 채권을 이제 살 사람을 개인적으로 회사가 접촉을 하는 거지 공모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GH 신소재는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뭐 못 오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물대가 조금 강해도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하지만 꼴단지 종목이 될 때는 정확히 이 종목의 고점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자, 팔아나가시고 뭐 일부 정도는 상가격에 팔더라도 가져가실 만한 자, 움직임이 나오는데 매물대는 얘도 좀 강합니다. 자, 그만큼 고점이 높다는 거죠. 우정 바이오, 국내 민간 바이오 산업 직접 단지 그리고 우정 바이오 신약 클러스터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코로나 대유행 때 공간 멸균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각되고 있고 음압병실 부족으로 다시금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차트만 봐서는. 근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고점이 세 번이고 바닥이 네 번이니까 이제 한 번은 올라갈 것이다. 아니 무슨 차트가 주가가 3, 4, 이게 4, 4 빠지면요. 그렇게 알았으면 두 번째, 네 번, 세 번째가 이제 네 번까지 올라간다. 그럼 다섯 번도 있고 여섯 번도 있고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 자 차트를 보고 주가를 맞출 수는 없는 거죠. 우정바이오도 최근에 자 일단 전반적으로 우정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우정바이오는 자 떼어놓고 보더라도 바이오주를 외국인들이 공매를 많이 쳤어요. 공매를 쳤다는 건 만 원에 팔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불안감에 팔았지만 공매는 반드시 갚아서 놔야 됩니다. 갚아서 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공매 구간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최대 주주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래서 공매가 들어가는 종목이 덜덜덜 떨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목표 금액을 알 때는 반드시 자 끝까지 버티고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자, 여러분들이 이제 두 종목 정도를 보면서 느꼈지만 바이오가 최근에 좀 많이 출렁출렁 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가 좀 부각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중증 환자가 많아진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병실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주가는 이런 테마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모른다. 그러면 그냥 올라갈 때마다 조금 조금씩 매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꼴단지 종목에 듣기에는 정확한 채권을 파악할 수가 없고 무기명전한 회사의 약속에 의해서 기간 수익률과 자, 받는 이자, 만기 수익률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표면금리도 그래서 그냥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이 수익을 내면서 팔아나가셔야 되고 꼴단지에 넣어서 우리가 빠져도 못 견뎌요. 하지만 꼴단지 종목은 목표가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져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럼 지금같이 하락이다 그러면 당연히 부들부들 떨립니다. 근데 목표가를 아는 종목이고 청산가치가 나오고 최대주주 지분 대비 들어있는 무기명채권의 회사채의 연장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자, 이런 꿀단지 종목들이 빠지거나 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이슈는요. 테슬라요. 자, 오늘 테슬라 아시죠? 토요일날 여러분이 방송을 듣겠지만 자, 누구누구가 테슬라 팔았어요? 팔까? 이러다가 결국은 6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입지 상승으로 전기차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텐슬라가 전기차 관련주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며 전기차와 리튬 관련 업체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딱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 오늘 팔았습니다. 테슬라.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당분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구간의 저가에 매집을 하는 구간도 있으니까 지금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으로 국내 배터리 3사, 자, 3사들 영업이익 지표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 여기에 배터리 3사의 선제적인 설비 증설과 수주 확대를 통해서 자, 또 2023년도에 3조 7천억 원 달성을 전망한다. 삼성 SDI고 SK이노베이션이에요. 자, 두 개 종목이 근데 너무 반대로 가고 있죠. 삼성 SDI는 자, 넘어 76만 뭐 이렇게 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매를 반드시 남아있는 공매가 얼마나 있는지도 체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투자자 반응을 한번 보면 삼스디아 이제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월요일날 날아간다. 월요일날 날아갈 걸 알면 그렇죠. 이것도 지난주에 많이 담았겠죠. 그냥 자, 게시판은 게시판일 뿐이에요. 여러분 게시판에 계속 이런 게시판들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근데 아무 종목이나 사서는 안 되고요. 청산가치가 있는 이런 추가 발행한 채권이 회사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은 회사채가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추가 발행 채권이 정확하게 발행이 되는데 내용이 안정적인 채권이다. 채권사에서 체크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 저점에서부터 사야 될 시기예요. 조금씩. 그래서 유한타 증권에서 SK이노베이션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 76% 높은 41만 원을 제시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SK이노베이션을 보면 하락도 그렇게 하락이 클 수가 없어요. 지금 완전히 쭉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76% 올라간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근데 76%가 뭐 때문에 저 회사가 앞으로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자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보겠지만 SK이노베이션을 그러니까 저만큼 든든한 회사들은 삼성 SDI는 이미 몇 년 전 대비로 봐도 몇 배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배 이상 오른 거예요. 뭐 10배 올랐다가 안 오르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매출이 4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이 4,265억 원 그래서 3분기보다 각각 21%, 14%를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자, 전망한다 그러면 전망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지분 확보가 조금은 들어가야지 돼요. 그리고 전기차량 원형전지 수요 강세로 매출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소형전지 신규 매출이 증가. 자 그리고 리비안, BMW 등 전기차 원형전지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LNF예요. 그 종목이 바닥에서 오르기 전에는 말도 망한다 소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20만 원대가 훨씬 넘었지만 6천 원대에서 12,000원
가고 또 18,000원 갔다가 거의 반토막 날 만큼 40%가 떨어졌어요. 그때도 망한다, 망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회사에서 빨리빨리 답변을 안 한다, 주담이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양극화일 소재로 이 LNF는 이제 몇십만 원대의 전기차 중에서도 관련 소재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1위에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지금 보면서도 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가격에서 이제 많이 올랐다. 7만 원, 8만 원대. 근데 결국 70만 원대가 넘어가요. 자, 그래서 하지만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회사의 주 재무제표를 보고 그렇지 않다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사서 모으는 것도 괜찮지만 이 꿀단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졌을 경우에 이 목표 금액을 회사가 거꾸로 매면 회사가 지분을 낮춰서 그 채권을 사들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게 산 만큼을 무기명자한테 줄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무기명자가 사야 되는 가격에 이런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버텨야지 돼요. 버틴다고 뭐 그냥 떨어진 종목 무조건 버틴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올라갈 만한 종목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채권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회사채예요. 근데 추가 발행한 채권을 보지 않는다는 건 주가가 얼마큼 올라간지를 그냥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삼성 SDI 보고 한 종목이 더 남아있는데요. 한번 게시판 채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지수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팬분들께서 안전벨트 잘 착용하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위험하지는 않아요. 단지 마음의 안전벨트를 잘 착용을 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런 구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을 때, 자, 성풀우정 영원하라, 뭐 이렇게 썼는데, 그쵸? 맞아요. 성풀, 이 꿀 종목 같은 경우에도 회사의 이런 주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그리고 무기명채권은 아무나 발행한다고 누가 사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명채권 안에서도 어떻게 발행을 했는지, 채권을 발행해놓고 반토막을 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됐건 그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그냥 공짜로 채권을 사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소각 절차나 주식으로 상장되는 절차 속에서도 지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 채권을 발행했다고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애초에 사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꿀 종목들은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들이 반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오르기 전에 조정이 왔다 그러면 게시판이 떠들썩할 수도 있습니다. 뭐뭐 땡땡 게시판들 많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종목을 끝까지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마음의 안전벨트를 꼭 매고 자, 믿음으로 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재무제표를 차근차근 지금 당장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아닌 자, 이 회사가 현금이 빚보다 많고 근데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자, 무기명채권까지 발행했다. 아, 그러면 투자 왜 하고 무기명채권 누가 받아줬겠습니까? 현금을 갖다가 뭐 하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이거나 이럴 때꿀 종목들이 빠져도 든든히 지켜보시면 날짜가 다가오면 급하게 자,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종목도 SK이노베이션. 얘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이것도 게시판에서 또 망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쭉 떨어졌어요. 안전벨트 착용을 안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 그럴 바에는 물론 이 종목이 그렇다고 단번에 뭐 유한타 증권에서 얘기됐다고 올라간다 이거보다는 적어도 회사의 지분 관계 속에서 뭐 큰일 날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어땠습니까? 신라젠은 아주 신난다 그러고 바이오 그러면 무슨 신라젠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신라젠의 채권은 자, 콜옵션이 엄청나게 발행이 돼 있었어요. 하지만 신라젠을 안 사면 바이오 쪽에서 뭐 바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왔었습니다. 하지만 자, 지분 관계 속에서랑 봤을 때 SK지 이노베이션은 정말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다고 바닥에서 뭐더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회사가 해나갈 때 이런 대형주를 만약에 건드릴 경우에 자, 저가에서부터 조금씩 사서 모은다고 큰일 날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배터리 부분의 매출액이 6조 3천억 원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134억 원, 순이익은 1,195억 원이 예상이 되고요. 수주 잔고도 뭐 엄청 많대요. 330조 원. 글로벌 톱 수준으로 올랐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냥 전망이요. 다 전망. 전망이면 자, 이 회사도 공모든 3호든 뭔가를 좀 하는 게 보여야지 돼요. 근데 하지만 3호 채권 들어가기는 어려운 대형주입니다. 그만큼의 일부의 3호 채권을
받아줄 만한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21년도 미국 포드에서 자 이때 유럽 포드 합작 회사에서 또 큰 물량을 기대한다. 안 되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런 거 뭐 한다. 임상이 통과될 것이다. 뭐뭐가 어쩔 것이다는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면 자 안 되면 자, 각서 써? 이럴 수 없잖아요. 각서 쓸 수 없어요. 안 되면 될 거야 라고만. 자 중요한 건 이 회사의 지분을 하나도 표면금리도 낮게 만기 수익률도 낮게 이자도 입혀치지만 덜 받고 전혀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받을 수도 있고 덜 받고 이 회사의 지분을 하지만 증권관리위원회 등록조차도 하지 않는데도 이름도 몰라요. 무기명이에요. 채권을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회사의 지분으로 들어가는지도 봐야 되지만 대용주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최대주주 지분 대비 막강한 사모채권을 받아줄 만한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꿀 종목은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슈를 여기까지 했는데 한번 티티차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듣도 보도 못한 스웨덴 종목의 반전 그게 주유지예요. 그리고 성공프리와 함께하면 자유로 드롭 적극 못합니다. 그렇죠? 무섭죠? 왜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자 그래서 떨어질 때도 떨어질 때 좀 강하게 떨어지는 게 있어도 기다리시면 V자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자 안 올라가면 회사의 지분 및 지금 현재 발행한 채권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인지 하물며 채권 때문에 회사가 최대 주주가 지분을 포기하겠습니까? 최대 지분 대비 가지고 있는 지분 대비 발행한 채권 금액이 얼마인데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는 채권들 나중에 소각에 들어가거나 높은 가격에 아니면 지분을 받았을 때 최대 주주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이 꿀 종목은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슈 여기까지 이슈는 자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꿀 종목 점검이에요. 꿀단지 종목 점검. 자 이제 대유가 자 대유에는 지금 꿀단지 종목들 중에 올랐다가 많이 오른 종목은 뭐 미래 생명산업도 있고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종목들이 조정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종목 같은 경우에도 TKT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이제 횡보 정도예요. 대유가 자, 그전에 대유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물론 차트로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자,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날짜가 북클로징이 다가온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북클로징은 뭐든지 여러분이 이 주식 관련된 금융 관련된 건 다 기관을 위해서만 된다고 보셔야지 돼요. 북클로징은 우리랑은 상관도 없는 거예요. 기관이 장부 가격을 딱 맞췄다고요.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나오는데 장부 가격을 다 맞췄는데 막 여러 가지로 회사들이 이제 투자한 회사들이 다 맞췄는데 막 왔다 갔다 들썩들썩 한다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고요. 은행권들이 지금 그렇죠. 은행이 지금 살짝 채권들을 좀 테이퍼링을 한다니까 많이 받았다가 오늘 좀 놀랬을 수 있습니다.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처럼 북클로징은 기관들한테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예요. 자 기관들끼리 서로 그래서 장부 가격을 딱 맞춰놨기 때문에 북클로징이 특히 작년보다 더 대두가 되는 거죠. 그리고 12월 달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바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이제 배당을 위해서 그래서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형주만 사들이니까 근데 이 북클로징은 장부 가격을 딱 맞췄는데 금리가 올라간다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을 또 발행하려고 보니까 자 지난번에는 내 채권이 만 원이었어요. 지금 발행하려고 보니까 5천 원이에요.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북클로징 시기가 조금 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고요. 11월 말보다는 더 빨리 조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렇다고 그 이후에 채권이 전혀 뭐 주식들이 안 움직이거나 채권을 발행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될 만한 채권들이 자 발행이 한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채권이 발행이 됐어요. 금리가 빠지고 있으니까 작년에 재작년에도 그렇고 전부 다 엄청나게 발행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채권들이 19년도에 발행을 했던 채권들이 있다 그러면 저금리에랑 발행을 했고 하지만 이건 회사채 마찬가지지만 회사채 무기명 채권들 자 이제 또다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금리 때문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더 높은 금리. 우리 회사가 괜찮은데 전에는 한 2%대 우리 회사가 금리를 받았는데 지금 막 3%, 4% 줘야 되면 그만큼 회사의 가치가 가격이 낮게 책정돼서 더 많이 발행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빨리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이 클로징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얼른 주가를 올려서 소각이나 지분으로 확보를 한다고요. 바로 CB의 경우 BW는 빚은 그대로 남아있고 오르고 떨어진 것만 그리고 교환체도 그렇고 그렇게 오르는 과정이에요. 지금 북클로징 이런 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유도 고점에서부터 많이 밀렸습니다. 밀렸지만 결국은 저가가 된다고 우리가 계속 살 수는 없고 결국은 자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자, 이 대유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안착은 6,800원이었어요. 여러분 토요일날 방송을 듣고요. 제가 이게 좀 느리게 움직일 거다. 그래서 6,800원 안착해야 된다 했는데 올라갔을 때 시기에 한번 아실 거예요. 한번 튀었다가 살짝 빠지고 본격적으로 올라간 게 6,800원 안착되면서부터 올라갔거든요. 자, 그래서 10,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65%를 단번에 올라갔죠. 기간으로도 10월 30일이고 지금 이제 날짜로도 보면 오늘이 녹화가 11월 10일이지만 이미 이 전번에 이거는 거의 뭐 열흘도 안 돼서 일주일 조금 넘어서 63%가 올라간 게 이게 바로 홀종목의 채권 관련된 종목이에요. 즉 듣도 보도 못한 대유 여러분 모르시죠? 소외된 종목을 지분을 갖고 싶다 하는 그런 채권이 발행을 했는데 약정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버텼다가 올라가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대유가 빠졌어도 그 사이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막 이 종목 들어가고 저 종목 들어갔어도 잘 기다리고 있다가 자 손절하고 손실 나서 매도하느니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그러면 기다리는 것도 한도 끝도 없이 그러면 팔고 나서 나중에 손절을 치고 나서 올라간 종목 보면 땅을 치고 후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꿀 종목처럼 정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채권이랑 정확하게 목표 금액이 체크가 되고 있다 그러면 지수 하락 시에는 다 떨어져요. 그 시기에는 떨어집니다. 자, 그것처럼 때가 되면 그냥 무분별한 게 아니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게시판 저희 채팅창 팬분들 보시면요. 그렇죠. 자, 성풀과 종식계약 각서를 쓰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썼지만 자, 저도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기간은 딱 정해놨습니다. 그때까지는 채권으로 종목을 딱 하고 그 이상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나이 들어서까지도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때부터 그냥 아껴 쓰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체크, 그렇죠? 이슈 체크 항상 하셔야지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 이슈에 우리 종목이, 여러분 꿀 종목이 포함이 되면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대유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테마에 한번 엮이긴 했지만 지금 올라갔다가 좀 조정이 와도 대유의 목표 금액도 체크를 한번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꿀 종목은 때가 되면 오릅니다. 이거보다 더 했던 장들도 많아요. 근데 이 장을 못 견딘다 그러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종목을 믿어서는 안 되죠. 맞아요, 종목을. 하지만 종목을 믿어야 될 때는 주 재무제표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청산가치량을 체크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믿을 수 있는 거지. 자, 손절가를 그냥 잡고 그리고 네 번에 바닥을 치니까 세 번에 위에 고점을 찍었다 그러면 이번에 네 번도 그때 네 번이 안 오고 그냥 밑으로 미끄럼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자금뿐이에요. 회사가 막 이슈에 테마에 엮이고 있는데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냥 계속 플러스가 유지되는데 투자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자 매출 원가는 막 늘어나서 만 원을 투자했는데 원가가 수익은 뭐 만 50원이에요. 만 100원이고 이런 종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주식은 미래가치에 투자하는데 다 나와있다 그러면 더 이상 오르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것이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확실히 이 종목이 자 어떤 약정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들어가야지 되는데 대형주는 그 약정을 다 볼 수도 없고 최대주주 지분도 약해요. 그 쪼가리 지분 중에서 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종목에 소외된 종목이죠.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오늘 대유가 올랐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대유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종목을 찾아내고 싶으시다. 근데 내 종목이 어떤지 모르겠다. 떨어지고 있다. 하락장에서 불안하시면 바로 샵 377이요. 샵 377 2를 치시고 구미영 치시거나 또는 자
구명찍히거나 또는 QR코드 보이시죠? 거기에 휴대폰 셀카를 반대로 딱 갖다 대십시오. 화면에 그럼 바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제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이제 퀴즈가 나가겠지만 그 종목을 2차까지 리딩을 정확하게 될 때까지는 자 다치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 금액까지는 자 끝까지 자 리딩에 들어갈 거고요.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막 하염없이 흘러내려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더라도 이 회사가 채권이 이 회사의 재무가 등급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음을 얼마나 발행을 해서 빚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청산가치가 있는지도 보시려면 자 바로 3772, 샵 3772에서 꿀 종목이 아니에요. 구미영입니다. 그럼 또 이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꿀 종목도 세 글자고 구미영도 세 글자지만 그냥 제 이름 구미영을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하락하더라도 기다리면 될 수 있는 종목을 손절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올라가거나 자, 조금 빠질 때 잘 됐다 하고 입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LNF처럼요. 6천원짜리 종목이 몇 년 뒤에 보니까 몇십만 원에 가 있을 때 그때 이 종목은 망한다고 게시판에 난리였습니다. 체크를, 자, 캡처를 떠났어야지 돼요. 망한다, 망한다 난리였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수십만 원까지 몇십 배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종목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로 샵377A 해서 구명 치셔서 오시면 회사의 가치를 제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만큼 회사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지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무기명 채권이 발행했는지를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꿀 종목 시간입니다. 꿀 종목이 움직일 때 빨리 움직이는 것도 있고 횡보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좀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이 꿀 종목은 그냥 나왔다기보다는 청산가치를 다 보고 나와서 뭐 큰일 날 것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분이 400억이 있는데 회사채 최대 회사채 전체 물량 대비 2천억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500억 정도의 최대 주주의 지분이 있어요. 여기 한 300억 정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400억을 택하실래요? 300억을 택하실래요? 누가 망하냐고요? 이건 망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거기에 발행해놓은 약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꿀 종목에 들어가겠지만 이번 꿀 종목은 지수가 그냥 출렁출렁 그래서 자 그래도 목표 금액까지는 가지만 처음 1차는 좀 짧게 짧고 갈 거예요. 첫 번째 꿀 종목, 꿀단지 종목은 현금이 빚보다 36배가 많습니다. 이거 체크하셔야지 돼요. 주로 현금이 빚보다 적을 경우에 물론 금융비용 부담률이 여러분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주로 바이오들이. 근데 이것도 자 어느 정도로 발행을 했는지도 그리고 채권에서 자 체크가 회사가 낮은 가격에 사들겠다라는 체크가 돼 있으면 금융비용 부담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그리고 이 채권도 빨리빨리 진행을 못하면요. 파생상품 손실로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엄청나게 막 손실이다. 큰 회사가 이렇게 두근두근해 할 건 없습니다. 이게 주가가 올라가고 소각되면 파생상품 손실 싹 없어지는 거거든요. 유보율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유보율이 즉 갖고 있는 현금이 부채보다 36배가 많아요. 근데 돈이 업간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또 채권을 발행했냐고. 여러분이 채권이 발행하면 이 회사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주가를 올려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제 게시판에서 제가 보니까 저도 잘 게시판 안 보거든요. 제가 흔들려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한옥 주가를 올려서 저 띄우려고 그러구나. 바로 그거예요. 채권을 발행해서 높은 가격에 팔아먹으려고 그런다라고 썼기에 바로 그겁니다. 높은 가격이에요. 그러면 높은 가격에 느릿느릿 빠르게 높은 가격에 팔려고 바로 높은 가격이에요. 근데 그 높은 가격이 얼마가 진지 모르니까 밀렸을 때 당하는 거예요. 높은 가격에 그 높은 가격에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채권을 높은 가격에 팔려고 소각을 하던 우리가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자, 이 회사는 분명히 돈이 있습니다. 빚 대비. 근데도 채권을 발행을 했다고요. 무슨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그 대신 자 그게 어디서 발행을 한 건지 하지만 이런
회사가 발행한 추가 발행한 채권이 공모인지 사모인지도 보셔야 되고, 사모는 그래서 여기에 하나 공모하고 다른 게, 공모는 발행하고 3개월 후에 전환권을 가지만 사모는 1년이요. 그 이상인 채권들도 줄줄이 채권들이 있다고요. 발행을 못, 자, 소각 절차를 못 다간. 하지만 마지막 채권 속에서랑, 자, 점점 금리가, 표면 금리가 4%, 3%, 2%, 1%, 만기 수익률도 줄여간다 할 때는 자세히 보셔야지 돼요. 점점 이 채권은 소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뭔가가 터지겠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일순간에 이렇게 겹치기 채권들은 수십간의 주가를 한 마이너스 60%에서도 플러스 수십 프로, 100%까지 올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자, 돈 준 사람이 가장 센 거죠, 회사에서. 근데 누군지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약정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보시면 알겠지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19년도까지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12월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더니 쏟아붓지 않았어요. 근데 20년도 12월에 딱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가장 셌습니다. 그러자마자 21년도에 12월부터 시작해서 21년도 1.4분기에 마이너스 4.4.4. 예를 들면 또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떡볶이집을 잘 안 된다. 무슨 장사를 해서 접는다. 그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에 돼요.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마이너스가. 근데 접으면 그 돈이 바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쌓입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투자활동 현금이 거꾸로 플러스가 계속 커진다 그러면 절대로 그런 회사는 쳐다도 안 봅니다. 1호점, 2호점, 3호점을 접었는데 투자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예를 들면 무슨 100까지도 다 팔았는데 투자활동 현금에 쌓아붙고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당연히 청산가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딱 들어가서 보면 이 회사는 빚보다 현금이 더 적어요. 하지만 얘는 36배가 많습니다. 적어도 이 종목이 갖고 있으면 한번 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왜 괜히 2020년도 12월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데 12월부터 시작해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게 어디 쓰였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무기명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보셨듯이 보고 빚보다 현금이 36배 많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회사의 5인이 24.12. 이 회사의 코스닥 회사는 조금 찝찝한 환기 종목이기도 해요. 환기 종목은 조금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분이 어떻게 되던 자, 환기 종목도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코스닥 회사가 자, 뭔 빚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보유 지분은 23.11이나 갖고 있고 이 회사는 장부 가격이나 장부 내역이 좋아요. 저쪽에서 쏟아부어서 이쪽에 넣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꿀단지 이유로 봤을 때 뭐 세 번째로 꿀단지 이유로 본다 그러면 자, 인원수도 기말 인원이 74.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죠. 저것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몇몇 종목들 보면 더 작습니다. 근속연수는 2.53. 아주 짧죠. 요즘 대부분 그래요. 짧습니다. 자, 한 직장에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짧은데 시대권 이 종목에 자, 꿀단지 이유 4를 보시면 자, 바로 꿀단지 이유 4예요. 자, 대여주식 반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대여주식 반환. 그리고 작년에랑 이렇게 몇 번 보면 장내매도 0.14. 이건 뭐 등기이사 정도 되겠죠? 4회 이사는 아니에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 200만 원, 300만 원의 법카 정도 쓸 수 있는 거고 이 등기이사는 지분을 그만큼 나갈 때 지분 내놓고 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8월부터 딱 보시면 그 이후에는 이전에는 전부 다 매도였어요. 장내 매도. 근데 장내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도 엄청 크진 않지만 0.34, 0.27, 0.09, 0.66 이렇게. 근데 저 장내 매수가 자, 날짜별로 봤을 때 장내 매수도 조금씩 나와 있지만 한 사람이 거의 몰려 있어요. 한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장내 매수를 뭐 분분이면 조금씩은 변화가 되지만 장내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분 구조는 반드시 한 번씩은 체크를 하셔야지 돼요. 그냥 장내 매수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작은 거 안에서 작은.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정말 어떤 큰 그냥 무슨 재벌들끼리 나 오늘 복권 긁어서 5천만 원 됐다 그러면 콧방귀도 안 끼지만 그냥 우리 서민들 사이에서 복권 긁어서 5천만 원 됐다 그럼 기절할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서의 지분 구조나 발행한 무기면 채권들은 정확하게 금액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주가를 뛰어 올리지 않으면 못하러 이름도 모르고요. 담보도 없어요. 보증도 없어요. 표면 금리도 없는데 못하러 이걸 무기명 채권을 잡고 있을까요? 단지 여기에 또 채권을 딱 열어보면 뭐가 됐던 높은 가격에 소각을 하거나 소각이라는 건 자, 지금 주가가 이 채권을 5천 원에 샀는데 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만 원에 해당되는 수량만큼을 소각을 시켜서 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주식으로 상장을 하지. 그럼 아이고 상장을 하면 주가가 많아지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그 주가가 많아질 걸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냥 소각을 시켜버리지. 근데 주식으로 받았을 때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있죠. 아무래도 주가는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정말 기간이 그만큼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들어간다고 그냥 단번에 뛰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올라갈 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든 누구든 그런 물량도 좀 털어내야 되고 올라가려는데 계속 지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내 걸로 무기명자의 가격을 줄 수 있는 그만큼의 자 개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도 출렁출렁 거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보면 다음 페이지 이제 꿀단지 다섯 번째로 보면 합병 등의 종료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자, 제가 가려놨습니다. 누구지 다 나오기 때문에 올 21년도 5월 25일인데 얘는 올 3월까지 자 엄청나게 많은 특히 3월달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들어갔고 가지고 있는 회사는 환기 종목이에요. 실적이나 뭐 청산 가치는 썩 그냥 간들간들해요. 근데 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회사에 그러면서도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의결권 포함해서 20몇 프로를. 근데 이 회사의 현금이 그만큼 36배가 많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뭐 괜히 현금을 36배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합병 등의 종료가 들어간 게 바로 21년도 5월 25일이에요. 여기까지만 봐도 이 회사의 주가를 얼마 아시죠? 자,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네,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더 안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조정은 충분히 겪고 들어갔는데 바로 들어가기에는 보시면 왜 떨어졌다는 걸. 자, 이 회사의 차트가 이게 일봉이에요. 지금은 뭐 2중 바닥에서 아니 2중 바닥이 있다는 거 3중 바닥도 있고 4중 바닥도 있고 그다음에 4중 바닥은 안 나오고 그대로 저기 아오지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일봉 전환선. 여러분이 여기 일봉 전환선에서 보면 지지선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제가 일목만 매물대만 봅니다. 매물대가 파란 거라는 건 손절이 나올 수 있는 각이라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그냥 다 손절을 친 그냥 손 시려도 그냥 팔아버리겠다는 건데 적어도 매물대가 점차 일봉에선 다가와서 저 구간을 뚫고 개인 투자들 물량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치켜올릴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얇은 구간을 뚫고 갈 수 있는 거는 일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주봉도 매물대가 얇아지지만 지지선이 없어요. 주봉이 전환선 위에 앉았어야 되지만 자, 검정색 선이 파란색 위로 올라가면 그게 바로 골든 크로스예요. 우리가 5일이 평선 얘기하지만 그거는 자, 가격에 대한 거긴 한데 이건 그만큼 매물대가 근데 우문이지만 점차 기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뒤에 양운이 얇게 보이죠? 그리고 저 위에서부터 매물대는 자 올라가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 손절 각이라는 거예요. 올라간데 왜 손절이에요? 더 높은 가격에 샀던 사람들의 손절 각이. 이게 일목의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이 늘었다고 여러분 거래량이 는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거래량이 늘고 나서 한번 빠졌다가 눌림목의 종목을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자 잠깐 오르다가 더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발행한 채권이 있기 때문에 자 보실 때 그러면 매물대가 이제 얇아지는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채권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꿀단지를 공개할 거예요. 자, 꿀단지 공개할 건데 또
채팅창 한번 보겠지만 여러분 이 시점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매물대를 보거나 내 종목이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종목이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지 가져가야 되는지 헷갈리시다. 그러면 바로 샵3772 쳐서 후미영 한번 치십시오. 그러면 들어오셔서 그 회사에 기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 채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회사가 뭔가를 할 수 있는지는 공시 내역도 그렇고 출자되는 법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샵 3772에 구미영을 치시거나 노란 톡방 그 QR코드를 휴대폰 딱 갖다 대시면 바로 링크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있는 종목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매출은 막 늘어나요. 근데 적자가 돼요. 그런지 아니면 이 회사의 어흠이 지금 좀 형편없이 떨어져서 자 아무도 갚아줄 수가 없다. 뭔가를 팔아야지 어음을 갚을 것 같다. 그게 예전에 산업은행이 기간산업자금으로 AA마이나 채권이나 부채 5천억 인 채권, 아시아나항공 뭐 이렇게 들어갔죠. 그런 근데 아무도 그것도 안 해줘요. 그럴 경우에도 자 확인을 해보셔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도 바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꿀 종목을 자 공개를 할 거예요. 꿀단지 종목은 3, 2, 1 바로 케어랩스입니다. 이 종목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보시면 케어랩스 8,130원이 전환선이에요.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이 가격을 보셔야 돼요. 8,130원 적어도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전환선이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 아직 급하게 올라가도 전환선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꺾였거든요. 그러면 며칠이 지나야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전환선이 자 아직까지는 전환선도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전환선이 지금 8,130원이지만 단번에 이틀 동안 막 뛰지 않는 한 전환선이 좀 더 내려오게 됩니다. 8,100원 미만으로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도 안착을 전환선에서 확 빠져버린 게 아니라 주가가 전환선 정도의 검정색 전환선 정도의 안착이 되는 시점에서 가격이 내려와서 전환선이 내려와도 여러분 LGTS나 자 MTS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딱 체크되면 지지선에서 안착을 할 때 매수하면 긴 시간 동안 회사가 다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 부클로징 시기도 됩니다. 하지만 일단 전환선이 내려오던 어쩌던 그 가격대까지 올라간다는 건 자 시작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케어랩스. 이 케어랩스가 바로 현금이 빚보다 36배나 맞습니다. 물론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일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는 그냥 사서 묻으세요 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케어랩스 여러분 이 케어랩스 1차 가격이랑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케어랩스의 2차 매도 목표가는 이번에 왜 짧게 잡아서 8,330원이냐면요. 전환선이 내려오는 구간이 길어지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 종목이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더 전환선이 내려와요. 그럼 여러분이 전환선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8,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7,9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8,330원으로 잡았습니다. 더 지금은 그냥 자 예를 들어서 8,130원에 지금 전환선이 이루어져 있어요. 일봉이. 그래서 2.15지만 더 내려온다 그러면 수익률이 더 높을 수는 있어도 전환선의 안착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일목의 매물대가 자, 장단점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저 정도에서는 매물을 털고 가겠다는 거고 안착을 한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의 매물이 나와도 뚫어보겠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2차는 꿀단지 퀴즈로 여러분 이제 꿀단지 퀴즈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목 어떤 2차 가격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리딩을 해드릴 텐데 알고 싶으시면 바로 샵 3772에서 구명을 치십시오. 구명을 치시고 그럼 노란 톡방으로 딱 문자가 발송되면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바로 휴대폰으로 해서 QR코드를 휴대폰 그냥 갖다 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딱 갖다 대셔야지 돼요. 휴대폰 카메라 셀카를 딱 뒤집어서 이렇게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바로 입장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토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토요일 재방송도 또 밤에도 들어가요. 바로바로 답변이 못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면 월요일날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신 분들은 월요일날 저희가 자 바로 문자를 등록해서
입장을 시켜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 현금이 36배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뭔 일이 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 정도의 청산 가치는 바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좀 아무래도 금리 얘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팬분들하고 퀴즈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퀴즈는 자 그냥 다음에 더 발전된 퀴즈로 어마무시한 퀴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또 이제 매일매일 매주 같은 회원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자 다시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녹화는 저녁 시간에 하는데 힘든 시간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